이러다 한 번도 못 깨나? 응? 에꽤. 킹선 가슬기. 이거는 받자. 손에 있는 무작위 카드를 이번 전투 동안 강화합니다. 젠장. 날먹 실패. 꽃샘. 저희가 써 지워야겠죠? 그 다음에 엘리트 더 보면 되겠지? 아니. 카드가 너무 없어 포션 먹어야겠다. 저주 인형. 증폭 자가수리 되돌리기. 자가수리 써야 겠죠? 아이, 젠장. 야, 미친. 미친. 미친 자들. 이 조합이 제일 센것 같아, 진짜. 아, 실수했다. 자가 수리하고 넘어가야 되죠? 알고리즘도 올리고. 혼돈. 암전. 암전. 지금 딜 너무 없죠? 도약? 터보를 쓸까? 이 게임 왜 이렇게 많이 했냐고요? 몰라요. 어쩌다 보니? 암전 타격. 이중시전 잡힐 거니까 파지직을 지금 써놓고. 킹짱저. 후파, 광선, 혼돈. 지금 쓰기 애매한 카드들이 많네. 혼돈 집어서 강화를 때릴까? 어떡하지? 지금 상점 가는 거는 별로겠지. 힘 배율 카드 무려 힘 10배 가능한 일제 사격이 있습니다. 전류 타격은 무한대네. 힘 배율 오졌다. 사실 새 캐릭 중에 힘 배율이 제일 높았잖아. 이런 반전이.
힘 배율 10배 일제 사격 쓰실? 킹선 가슬기. 홀로그램 최적화 오버클럭. 강화는 집게가 있어요. 얘 때려야 되는데 얘 때렸다. 소비 부팅 과정 에너자이저. 이중시전만 뽑으면 잡는데. 상절곤 냉정함 자가수리. 이걸 자가수리를 하나 더 준다고? 어떡하지? 고민된다. 드루 잡아먹는데. 많겠죠? 메아리 넣고 40필. 자가수리 써야 되는데. 안 돼. 자가수리 못 쓰잖아요, 이러면. 재생포. 힘포션이 나으려나? 뭐가 낫지? 고민. 힘포션이냐, 재생포션이냐. 홀로그램.
밀집 포션이 있어서 얘는 수월할 것 같아요. 타홀타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설군. 힘 높으니까 편하네. 파괴광선 탐색 다시 시작. 탐색이 제일 낫겠죠? 2018님 반갑습니다. 저인 저열? 저인저열 한번 갈까? 힘 배율 카드 좀안 나오냐? 물음표 좀 열심히 가볼까? 일제사경님 도와주세요. 융합 도약. 서투름. 하긴 지금 서투름 받아도 되겠다. 명중. 힘 배율 카드는 언제쯤. 안 죽을 줄 알았네. 아이고. 레포. 아이고, 젠장. 몹시 불편. 야구공 은근히 엄청 세죠. 포션 써서 했나? 뭐 이번 턴에 써도 되니까.
아, 난 틀렸어. 난 틀렸어. 14일. 내다버린 14체력. 부츠. 멍청함이 제 체력을 깎았습니다. 킹선 가슬기. 허미. 징징징. 킹선 가슬기 또 나왔네. 흠터 레스팅. 파워카드가 저런 거밖에 안 나오네. 밀집은 언제 올리지? 슬링? 이제 와서 수리검이 많이 아쉽네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 뭐야. 이번 판, 뭐야. 버린 거 표창이었나? 표창 수리검 저주인형 금강저 쌍절곤 시대였네. 아, 관로 감사합니다. 이거 싸워볼까? 아씨, 옆에 거 잘못 눌렀다. 그래도 잘못 누른 덕분에. 근데 이거 엘리트, 아, 이것도 엘리트 전투로 치는구나. 근데 첫 핸드 조졌죠?
저주는 여기저기서 얻었죠. 저주 얻을 곳은 많잖아요. 아이스크림 유독성 알, 아이고. 여기로 갈지, 여기로 갈지. 고민된다. 적금 유지. 냉정함, 암전, 폭풍. 아이고, 칼치책이네. 번개요? 이거는 저거지. 탐색. 킹기 가더리. 강화할 거 있나? 굳이 탐색. 아이고, 수치 받았네. 되게 강해질 만한 요소가 너무 없어서. 하긴, 힘 자체로 세긴 허다. 그래도 암튼, 이게, 보스 전하기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서, 잠을 잤습니다. 없지.
무지개, 메아리. 이거는 메아리가 맞겠죠. 스네코? 하, 희한하네. 아니야, 스네코 이득은 아니야. 소주 괜찮아 보이고, 세 장은 별로일 것 같네요. 코스트로 찍어 누르자. 아이스크림도 있겠다. 근데 이거 일단 가보자. 액트 4 아닌가? 액트 4 가지 말까? 네. 의사비 안될것 같은데. 일단 블리츠 쪽으로 갑시다. 메아리 볼걸. 재활용 스택. 지금은 스택. 광기 몸부림. 몸부림 특 힘임. 아니, 키보드에 뭐 발라놨나? 아니, 마우스에 왜 자꾸 옆에 거 누르지? 방열판. 네. 에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우, 힘 졸라 세다, 근데. 힘으로 찍어 누르는데? 킹선 가슬기 개새. 풍불. 내가 또 씹을 만해. 액트4 가지 맙시다. 의자피 안 돼. 의심? 희귀유물? 희귀유물이 낫겠죠. 아이고, 뭐 딱히 서수는 아닌데. 다음 턴에 어떨랑가. 아이고, 이런. 아, 방열판이었지? 다행이다. 간열판.
세다. 겁나 세다. 뇌우? 메아리의 코스트 모아다가 뇌우뿔 두 번 갈겨? 근데 밀집 없어서 계약함. 진짜 졸라 약함. 명중? 전타 나오면 딜 상당히 세겠다. 뭐 강화 급한 것도 없는데 뭐 어떡하지? 아귀 배태지가 불렀습니다. 뭐 규준 이런 거 걸리진 않네요. 과수비했다. 대보. 양초 방전 안 됩니다. 이거 진짜 그거 있었어야 했네. 뭐냐 그거 기억이 안 나네. 눈알키기 터보. 눈알키기가 날려나 터보가 날려나 고민된다. 헬로월드도 괜찮을 것 같네요. 세 개 다 매력적이네. 헬로월드에서 일제 사격도 뽑을 수 있죠. 킹로 카드. 아, 전타. 딱 전타 각인데. 저주인형 6, 금강저 1입니다. 하긴 얘한테 기생충 파밍해도 힘 1이긴 하네. 솔깃. 한 마리 분양 받을까?
절대 안 주네. 야. 아, 역시 필요하면 절대 안 주는구나. 아, 헬로 월드 하나 더 쓰고. 분양 못 받았습니다. 헬로 월드 또 써. 헬로 월드가 최고야. 이제 뭐 넣을 거 없지. 태엽 장치 스테로이드? 소주구나. 생강? 정구? 탐색. 헬로 월드. 아니다. 방열판 메아리 이렇게 하자. 전공 괜히 산 것 같은데. 뭐 어쨌든. 핸드 꼬일 위험도 언제든지 있다. 뽕맛을 위해서. 아, 시원하다. 폭풍은 두 번 친다. 폭풍. 뭐 강화할 것도 없다잉. 뭐 강화하지? 아, 진짜 강화할 게 없어. 명중. 폭풍, 폭풍. 메아리 터보. 아니면 저주를 뺄까? 아니야. 더블 폭풍. 킹으로 짱드 봐야겠죠? 전공 굳이. 펜타그래프도 있구나. 카드 덜 쓰면서 넘어갑시다. 어차피 다음 턴에 제 저거야. 어리석은 놈. 이번 턴이었네. 왜 헷갈렸지? 뇌우 한 번 쓴다고 제가 죽진 않죠. 요거는 수비 돌려야 되지. 홀로그램으로 스택 두 개 가져오면 되겠다. 한 개 있나 두 개 있나 스택이. 한 개.
그리고 두개 가져오면은 핸드 터져. 스택. 아이고, 여기 있었구나, 스택이. 명중, 터보, 홀로, 스택 어디 갔냐? 야. 삥. 와, 방열판 맨 밑에 있었어? 잘한 짓이다. 아주 잘한 짓이야. 안 돼! 어떡하지? 메아리만 쓰자. 메아리. 메아리는 써도 돼. 1페이즈 넘어가고 나면은 나도 쓸수 있다. 헬로월드 한두 개 정도는 써야 되나? 메아리 자체가 강한 카드라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전투가 빨리 끝나야 돼요. 스택이 안 나왔잖아. 진짜 스택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네, 괜찮아. 2패 가면 이길 수 있어. 아이고, 스택 다 빠졌네. 개 노답게. 됐다. 헬로월드 쓰고. 방열판 먼저 나오면 된다. 아씨. 뇌우 쓸까? 아닌데. 방열판 기다려 보죠. 아씨. 방열판. 방열판. 나타.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방열판.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넌 뒤졌다.
이거지. 이게 디펙트지. 그래. 잘 가. 아씨, 왜 이렇게 아쉽지? 야, 더 놀자. 재주 좀더 부려봐. 아예 1패 때부터 파워카드 돌렸어도 잡았으려나? 아무튼 저주 인형 졸라 셉니다. 일제 사격 없었던 게좀 한이다. 와, 커여운 저주인형. 심장. 방열판이 좀 늦게 나왔죠? 아니네. 빨리 나왔네. 방열판 있었으면은 심장도 괜찮았으려나? 근데 이게 결국에 맵을 옆으로 왔기 때문에 덱빌딩이 이렇게 된 거라서. 이덱 기준으로는 스택, 이 헬로월드에서 스택만 잘 뽑았으면은 잡았을 것 같네요. 이건 약간 드로우, 이건 좀 운빨. 운 좋으면 깨고 운 없으면 못 깨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못 깼을 것 같기는 해요.